듣기의 첫 번째 중급 유형은 바로 듣고 그림. 알맞은 그림을 고르는 그런 문제예요. 그림 문제는 정말 안 어려워요, 여러분. 쉬운 문제예요,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어요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기 전에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것은 먼저 그림. 그림을 잘 봐야 해요. 자, 1회 문제입니다. 1회 1번 문제인데요. 그림을 보세요. 그림을 먼저 보고 어디에서 이 대화를 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1번, 어디예요? 선생님 좋아하는 쇼핑. 네, 백화점이에요, 백화점. 아마 옷을 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2번 그림은, 가게 있어요. 여기 화원 단어 있지만 잘 몰라요. 하지만 여기 꽃 있어요. 아, 꽃 팔아요, 가게. 꽃 파는 가게예요. 아마 두 사람 쇼핑하고 있는 것 같지요? 그런데 이미 많이 샀어요. 네, 하지만 여자가 저기 가요 말하는 것 같습니다. 3번 그림도 네, 쇼핑하러 온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안 샀어요. 그쵸? 자, 4번 그림은 옷 여러 가지 있어요. 옷을 골라요. 무엇이 좋아요? 골라요. 누가? 남자, 여자? 남자가.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그림을 고르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림을 먼저 보면 더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진짜 그럴까요? 우리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1번. 이 가게에 예쁜 옷이 있을 거예요. 한번 들어가 봐요. 벌써 이만큼이나 샀잖아요. 이제 그만 집에 돌아가요. 마지막으로 딱 여기만 둘러보고 가요. 자, 여러분 답을 찾았어요. 네, 이 두 사람은 쇼핑을 이미 많이 했어요. 많이 샀어요. 그런데 여자가 저기만 또 봐요.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1번. 이 가게에 예쁜 옷이 있을 거예요. 한번 들어가 봐요. 벌써 이만큼이나 샀잖아요. 이제 그만 집에 돌아가요. 마지막으로 딱 여기만 둘러보고 가요. 네, 보통 여자는 쇼핑을 많이 좋아해요. 이야기하지요. 저도 쇼핑 좋아해요. 그래서 백화점에 가면 빨리 집에 가고 싶지 않아요. 자, 아마 이 여자도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가게에 예쁜 옷이 있을 거예요. 한번 들어가 봐요. 다른 옷가게 가요 이야기했어요. 여기까지 들어요. 그러면 사실 2번이에요? 3번이에요? 잘 모를 것 같아요. 그쵸? 자, 하지만 남자가 옷을 사요 아니니까 4번은 안녕. 남자가 말했어요. 벌써 이만큼이나 샀어요. 내 말이 맞아요. 이야기했어요. 샀잖아요. 잖아요. 이야기했지요. 자, 이제 그만 집에 가요. 자, 이 두 사람은 쇼핑 많이 했어요. 이미. 그렇죠? 그래서 정답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딱 여기만 봐요. 이런 단어 나왔네요. 둘러보고 가요 말했어요. 둘러보다는 여기 무엇이 있어요? 이렇게 보는 거. 쇼핑 가요. 가서 사기 전에 여러 옷을 이렇게 보는 것은 둘러보다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이미 옷 많이 샀어요. 남자가 집에 가요 표정도 그쵸? 안 좋을 것 같아요.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듣기에서 1번, 2번은 이렇게 그림과 대화가 잘 어울려요 하는 문제예요. 한 번밖에 나오지 않지만 어렵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을 한번 볼까요? 그림을 고르는 문제가요. 1번, 2번은 보통 아까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세 번째, 3번은요.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래서 듣고 알맞은 그래프를 고르는 문제가 나와요. 자, 그래프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단어가 사실 좀 어려운 그래프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단어를 들을 수 있으니까 어렵지 않아요. 괜찮아요. 자, 먼저 그래프를 역시 봐야 해요. 1번, 청소년 아르바이트 종류. 여러분, 아르바이트는 다 알지요? 네, 초급의 단어예요. 아르바이트. 네, 일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보통은 짧은 시간에 일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뭐 일주일에 뭐 두 번 일하는 것도 있고, 물론 일주일 동안 계속 일하는 아르바이트도 있어요. 그렇죠? 자, 청소년 아르바이트 종류 이야기해요. 뭐 전단지 돌리기, 배달, 카운터 서빙 이런 단어가 나왔어요. 자, 2번 그래프는 아르바이트인데요. 현재 받고 있는 시급, 시급 뭐예요? 몰라요. 하지만 그래프를 보면 여기에 몇 원 있어요. 그래서 얼마. 한 시간에 얼마 받아요? 시급이에요. 자, 세 번째는 아르바이트 시작 시기. 토픽 시험에 시기 이 단어가 자주 나와요. 시기는 언제 했어요예요. 언제. 자, 13살 전에 했어요. 14살, 15살, 16살 이렇게 나이 나왔죠. 자, 4번은 직종별 평균 시급. 자, 여러분, 시급 이야기 두 개 나왔어요. 하나는 지금 돈을 얼마 받아요 그래프가 나왔고요. 하나는 일 중에서, 아르바이트 중에서 평균 얼마, 시간당 얼마 받아요 그래프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 강사, 선생님 또는 뭐 서비스 또는 서빙 이런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은 조금 복잡한 것 같아요. 하지만 잘 보면 어렵지 않고요. 여기 나오는 단어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네, 그러니까 잘 들으면 됩니다. 자, 듣기 전에 아마 여러분이 모를 것 같아요 하는 단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단지 아르바이트. 한국에서 대학생들이 많이 하는, 대학생 아닐 수도 있지만 많이 하는 아르바이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전단지는 뭐 가게의 종이, 광고 종이. 오늘 뭐 우리 가게 문 열었어요. 뭐 이런 광고 종이. 그게 전단지예요.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뭐 이렇게 하는 아르바이트가 전단지 아르바이트예요. 자, 배달 아르바이트 괜찮지요? 네. 그다음 서빙 아르바이트, 서빙. 네. 자, 물건 아니고 음식이 나와요. 음식을 손님에게 주는 것이 서빙이에요. 주유소 괜찮아요. 주유소. 여러분, 자동차 알아요? 네. 자동차가 가려면 필요해요. 밥 먹어야죠. 사람 밥처럼 자동차 밥 먹는 집이에요. 주유소. 기름 넣는 곳입니다. 자, 이 정도 단어 여러분 괜찮지요?